향적봉에서 백년사 인월담 구천동 이쪽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계속 줄줄이 올라옵니다. 줄줄이. 눈꽃은 대피소, 향적봉 대피소 근처가 최고였습니다. 둥근 눈꽃, 완전 솜사탕, 아주 큰 솜사탕 같은 눈꽃. 그래서 저는 내려가면서는 눈꽃을 많이 안 담겠습니다. 좋은 장면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요. 이쪽은 안 담으려고 했는데 이쪽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내리막 계단 태극길이라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조심해서 내려왔고, 이제 이렇게 여기도 큼직하게 눈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둥근 눈꽃보다는 둥근 눈꽃이 최고였어요. 향적봉 대피소 근처에 있는 정상 다 와서 향적봉 대피소에서 올라오는 그 계단 테크에 있는 둥근 눈꽃, 솜사탕 같은 눈꽃, 그게 가장 최고 좋았습니다. 보기가. 구천동 백년사 쪽에서도 많이 올라오네요. 오늘 줄줄이 계속 올라옵니다. 백년사까지 상당한 경사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내려오실 때 조심해야 되겠고, 올라오는 것도 저라면 안성으로 올라오겠어요. 백년사 코스 너무 험해 보입니다. 물론 백년사를 벗어나면 지나서부터는 수월한 걸로 하다고 들었습니다. 데크가 많은 길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막이고 이런 데크를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요. 꾸불꾸불 데크길 있고 상당히 경사가 심한 길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길입니다. 백년사에 도착했습니다. 백년사에서 또 방향을 잘 정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가 해발 900이 넘는다고 하니까 방금 940m 표지판을 보고 왔는데, 900m가 넘으니까 해발 700 정도를 계속 내리막길만 내려온 겁니다. 저를 가로질러서 내려와 가지고 임로로 내려간다고 들었는데 임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등산로, 일반적인 등산로하고 조금 틀리네요. 내려가는 길에 오수자굴이 또 궁금하긴 한데, 동굴에 얼음이, 물이 떨어져서 밑에서부터 얼음이 얼어서 위로 올라온대요. 기둥이 생긴대요. 얼음 기둥.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또 구천동도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구천동 계곡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오수자굴은 올라가기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천동으로 내려갑니다. 구천폭포라는데 2단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저쪽이 잘 지금 얼었기 때문에 밑에 층만 보이고 있습니다. 27경 명경담이라고 합니다. 거울처럼 맑다고 그래요. 우리 산책에도 거울처럼 맑은 곳이 있죠. 경호강. 그래서 거울경자 쓰면서 경호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산책에는. 안심대에서 저는 어삿길,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내려가는데요, 편하게 저는 어삿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어삿길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없는 쾌적한 길로 가세요, 뭐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쪽으로 진행합니다. 아마도 계곡을 사이 두고 저쪽 길, 이쪽 길, 저쪽 길이 편하겠지만 아마 같은 길인 것 같아요. 구천동 주차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다 산길이라서 걷기가 좋죠. 저쪽으로 반대편 쪽에는 지금 임로로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임로로 어삿길로 내려오다가 이제 치유의 길을 만났습니다. 어삿길 안에 포함된 길이겠죠. 우리 식구들하고
한번 동굴까지. 구천동에서 아까 동굴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동굴까지 한번, 그 정도 코스는 등산 충분히 식구들하고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뭐 그렇게 험한 길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0명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저는 저 혼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월담이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인월담도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봉으로 내려오든 설천봉, 철봉, 아 칠봉 이렇게 내려오든 어쨌든 인월담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월담 얼마나 남았는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위치에서 다시 저쪽 인로로 복귀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계속 이 길로 산길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인월담만 나오면 됩니다. 인월담 또 나와요. 자꾸 저쪽으로 가라고 꼬시는데 그래도 직진 계속 이 산길로 갈 겁니다. 구천동 3km, 구천동 주차장 3km 나온 지점에서 또 인로 쪽으로 합류할 수 있는 다리. 그냥 저는 계속 어삿길을 이용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이 다리 위에서 계곡 두 개가 합류하거든요. 다리 여기가 계곡 두 개가 합류하는 지점이에요. 여름에는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이쪽 그리고 이쪽 계단식으로 계곡이 흘러내려오는데 상당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겨울이라서 33경을 뭐 자세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드디어 길이 막혔습니다. 출입 금지. 다행입니다. 이제 입로로 합류를 합니다. 이쪽 다리를 통해서 입로로 합류. 여기가 또 33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에 보여드리는 물줄기 있었고 거기서 내려오는 길, 이렇게 아주 넓은 물을 가두는 아주 넓은 데가 있습니다. 저쪽에 전망대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도 33경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담이라는 말을 많이 쓰네요. 담. 저쪽으로 이제 합류하겠습니다. 저쪽 길로. 방금 지나온 곳은 비파담이었습니다. 비파담. 청류동으로 내려섰고요. 밑에 사자담이 있나 봅니다. 사자담. 저 밑에 사자담이 있나 봐요. 이 라인이 신기하네요. 구멍이 뻥뻥 뚫렸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고 얼음 밑으로 구멍이 뚫렸고 마치 터널이 폭격된 모양. 사자담을 찾다 보니까 문제의 그 칠봉이 있네요. 구천동 주차장 또 이쪽으로 가는 건지 지금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칠봉에서 인월담, 설천봉, 칠봉, 인월담 그쪽으로 통제된 곳이 여기인가 봐요. 여기 막혀있죠. 지금 사자담을 잘 못 찾겠고요. 인월담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리 밑에 있는 게 인월담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다리 밑에 여기 막 한문으로 뭐라고 적혔는데 저 근처인 것 같아요. 저쪽 인로로 따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칠봉에서 내려왔을 때 구천동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그 인월담을 거쳐서 구천동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바로 이 길로 가야 될지 제가 지금 약간 고민입니다. 이쪽에 이게 인월담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얼음이 상당히 예쁘게 얼었습니다. 계곡에 통제라서 일부러 들어가기는 싫어요. 제가 딱 붉은 막기 싫어서요. 다리 밑에 있는 부위. 사자담, 인월담. 뭐, 명확하게 제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곳.
크게 한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옛날에 여기가 인월단 바로 밑에 덕유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덕유산 밑에 자리해서 덕유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주를 전부 했다고 하는군요. 1960년대 마을 터가 조금씩 남아있다고 하네요. 왜 의사길인지 궁금했었는데 암행의사 박문수 발자취가 있는 길이에요. 구천동에 대하여 설화가 있다고 하네요. 박문수 전 구천동 주차장 1.6km 남은 지점입니다. 저는 이제 의사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의사길 속에도 종합 안내도 여기 있습니다. 금강모치가 덕유산에 살고 있다고, 이제 구천동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충북 영동에도 금강모치가 있어요. 자, 이쪽 인로에서 만나는 길, 인로하고 의사길하고 만나는 길, 이제 구천동 거의 다 왔죠. 여기 또 눈이나 이런 거 먼지 같은 거 털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 15경 오라탄입니다. 오라탄 덕유산의 주 봉오리들도 여기서 보인다고 아까 본 것 같아요. 이쪽에 폭포 하나, 이쪽에 폭포 하나. 그래서 두 개인 것 같아요. 저쪽에 연속으로 덕유산의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주차장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한 5,000원 주차비 받는 것 같고요. 이쪽은 잘 모르겠네요. 우측편은 주차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좌측편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못 봤어요. 일단 버스 정류장, 구천동 버스 정류장 쪽으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택시는 이미 불러놨고요. 저 밑에 가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근처까지 아까 택시 기사님께서 내려오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립공원 사무소는 이쪽이고 숙박단지도 이쪽이고 상가단지는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상가까지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것 같네요. 차량들도 올 수 있고. 여기는 일부러 물을 뿌렸나요? 상가 주변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네요. 버스 정류장이 다리 건너면 있나봐요. 상가 거의 다 내려와서. 아유, 버스는 없을 거라 보고. 그럼 제가 세 번째 이용하는 택시입니다. 사장님 전화번호 한번 물어볼게요. 바로 전화번호. 자, 제가 세 번째 이용하는 택시예요.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시고 정말 빠른 길로 잘 안내하십니다. 제가 세 번째 이용해요. 자, 이제 종주 오늘 등산 마칩니다.